안녕하세요. 세티즌 리뷰어 김준태입니다.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, 그리고 윈도우즈 8, 블랙베리 OS, 심비안 등 다양한 스마트폰 OS들이 있는데요. 전 세계 스마트폰 OS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그 뒤를 잇는 애플의 iOS를 보면 개방성과 폐쇄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커스텀하고 개발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iOS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먼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입니다.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에 사용되는 모든 소스 코드를 완전히 개방하여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단말기 제조사들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바일 디바이스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일반 사용자들은 다양한 커스텀과 홈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젯, 그리고 각종 설정을 간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토글 등으로 더욱 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개방성에 의한 편리함 때문에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과 함께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은 애플의 iOS입니다. iOS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OS로 직관적인 UI로 사용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폐쇄성이 짙은 OS이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. OS의 커스텀은 물론 애플리케이션끼리의 파일 공유나 번거로운 설정, 제한된 키패드 형태 등이 대표적인 불편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단점들을 탈옥이라는 수단으로 해결하는 사용자들이 있는데요. 순정 iOS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각종 트윅을 설치하여 설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토글이나 위젯, 그리고 꾸미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흔히 탈옥이라 불리는 iOS 커스텀인 제일브레이크는 iOS의 최고 관리자 권한을 얻어 CDR라는 탈옥 전용 스토어를 통해 각종 트윅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신 OS로의 업데이트 불가와 트윅끼리의 충돌로 인한 벽돌 현상, 그리고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탈옥된 아이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순정 아이폰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테마 커스텀을 통해 아이콘이나 상태바 등을 변경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고, 홈 화면에 시간, 달력, 날씨 등을 볼 수 있는 위젯을 설치하여 달력이나 날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폰 5 기준으로 하나의 폴더에 16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있는데 폴더 관련 트윅을 설치해 무제한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. 또 아이폰 사용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와이파이나 GPS 등 설정 관련 토글도 알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개방성 OS와 폐쇄성 OS에 관련된 내용은 세티즌 리뷰에서 더욱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